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오늘은 수영장 물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KG 스튜디오라는 V-Ray 스킬을 알려주는 채널에서 만든 수영장 물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표현하려고 하는 물의 구성은 일단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에서 파생되는 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쉬운 표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재질인 Create Asset의 Material, 제네릭으로 기본 재질을 만들어 주시고요. 물의 기본은 유리 재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디퓨즈 컬러는 재질에 다른 색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리플렉션은 반사 최대인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더 물의 반짝반짝함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렉션 IUR 값을 2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의 투명함을 줘야겠죠? 리플렉션 컬러를 하얀색으로 주시고, 리플렉션이 굴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UR 값을 1.2로 살짝 줄여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굴절률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이미지들의 왜곡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1.2로 적당한 왜곡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의 색상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색상을 조절하실 때는 리플렉션에 있는 포그 컬러로 들어가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컬러 칩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의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는 시안색에서 좀 더 채도가 빠져있는 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뎁스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물 색상의 채도를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해지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제의 값은 13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러나오는 물의 범프 이미지를 범프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 주셨으면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재질을 넣을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Apply to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리플렉션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넣으신 범프맵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재질 설정값에 가장 맨 밑에 보시면 바인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텍스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오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커스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범프맵에 들어간 이미지를 꾹 드래그 하셔서 텍스처 부분에다가 copy and paste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넣으신 오브젝트에 범프맵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만들어 놓은 흘러나오는 물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Duplicate라는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한 재질을 복사해주는 기능인데, 전체 물은 흘러나오는 물을 복사를 해서 범프맵만 바꿔주시면 끝이 납니다. 적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Apply to Selection으로 재질을 넣어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게 V-Ray Utilities에 보시면은 재질의 사이즈를 해당 오브젝트 사이즈에 맞게 맞춰주는 Fit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해당 오브젝트 사이즈에 맞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물 위에다가 거품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거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물 위에다가 얹히는 거기 때문에 블렌드라는 재질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Create Asset의 Material에 블렌드라는 재질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베이스 재질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물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품을 넣기 전에 거품의 전체적인 색상을 정해주는 기본 재질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Create Asset의 Material Generic으로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진 기본 재질에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디퓨즈 컬러를 물 색상에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물 색상보다는 조금 밝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품은 거의 하얀색에 가깝죠. 그래서 해당 물 색상보다 채도가 좀 더 빠진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코트를 눌러주셔서 아까 만든 거품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블렌드 오른쪽에 맵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 거품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재질은 다 만들었으니 이제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 물을 이미 넣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전체 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블렌드로 만든 재질은 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전체 물 재질을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블렌드로 만든 물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pply to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들어간 재질의 이미지가 이렇게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거품의 위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질 창으로 들어가서 바인딩을 클릭을 하시고 텍스처 모드를 커스텀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블렌드를 꾹 드래그해서 Copy and Paste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Fit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주신 후 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셔서 텍스처의 포지션으로 이미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씬에서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물이 어디에 위치해야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씬에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물이 나오는 위치랑 거품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물의 색상이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물 재질에 포그 컬러로 들어가셔서 물의 색상을 좀 많이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 얼음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얼음의 그 투명한 표현과 물의 그 투명한 표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박스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물에 떠 있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V-Ray Asset Editor에서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Material, Generic으로 얘는 이제 얼음 전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얼음 표현도 물 표현과 같기 때문에 기본 유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ffusion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flection은 하얀색으로 그리고 Reflection IOR은 체크하신 다음에 똑같이 2로 주도록 할게요. 2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flection은 하얀색으로 해주시고요. IOR은 물과 똑같이 1.2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재질 시작했을 때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프에다가 얼음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비교 없이 한 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 어셋에 Material Generic을 넣어 주시고요. 아까 물에 거품이 있었다면 얘는 얼음의 갈라진 표면 색이 되겠죠. 그래서 Diffuse 컬러만
최대한 색상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얼음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좀 비슷하게 해놓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얼음 색상을 안 맞췄네요. 그래서 다시 얼음 전체로 들어가서 포그 컬러를 아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뎁스는 130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블렌드라는 재질을 추가를 해 주셔서 베이스에다가는 얼음 전체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드 코트, 여기는 애드 레이어네요. 클릭을 해서 매테리얼에다가 갈라진 표면색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건 블렌드 맵에다가 얼음 이미지를 다시 한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얼음 이미지 자체가 어둡고 밝은 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을 시켰을 때 블렌드는 이런 식으로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맵의 형태를 맞출 수가 없었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인딩을 눌러주시고 텍스처 모드를 커스텀으로 눌러주신 후 여기 텍스처에다가 블렌드에 들어간 이미지 있죠. 꾹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태가 잡힌 모습이 보이죠. V-Ray Utilities의 Fit을 먼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면은 어느 정도 맞게 떨어지기는 했는데 옆면들이 지금 안 맞은 상태기는 합니다. 요거는 따로 이미지를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